안녕하세요. 킴맨 크래프터입니다. LM3875 파워 앰프 IC를 사용하여 56W 스테레오 앰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품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부품들을 고정하고 앰프 IC에 열을 방출할 히터 싱크가 있어야 하므로 고장난 SMPS에서 분해한 히터싱크를 재활용 차원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히터싱크에 앰프 IC와 터미널을 고정할 위치에 드릴로 구멍을 만듭니다. LM3875 파워 앰프 IC의 리드핀은 11개이지만 필요한 5개의 리드핀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리드핀은 납땜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제거합니다. 제일 먼저 납땜 연결을 할 20kΩ 저항은 IC의 3번과 8번 리드핀 사이에 연결해야 하므로 리드핀을 IC의 앞쪽으로 ㄷ자 모양으로 구부려 줍니다. IC 리드핀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게 저항의 리드선을 잘라서 끝부분을 접고 IC 리드핀에 걸었을 때 이탈하지 않도록 한 다음 납땜을 합니다. 앰프 IC는 두 개를 사용하므로 다른 것에도 동일하게 납땜 작업을 해줍니다. 고정용 구멍을 만들어둔 히터싱크에 LM3875 앰프 IC와 터미널을 고정합니다. 470 마이크로패럿 전액 컨덴서를 극성을 서로 반대로 연결하여 리더선을 꼬아줍니다. 터미널의 가운데 접지 핀에 전액 컨덴서의 꼬아둔 리더선을 납땜 연결합니다. 전액 컨덴서의 나머지 리더선을 터미널 전원 핀에 각각 납땜 연결합니다. 1kΩ 저항을 앰프 IC의 8번 리드핀과 전액 컨덴서의 중간에 납땜 연결합니다. 앰프 IC의 4번 리드핀을 흑색 배선으로 터미널의 마이너스 전원 핀에 납땜 연결합니다. 앰프 IC의 1번 리드핀을 백색 배선으로 터미널의 플러스 전원 핀에 납땜 연결합니다. RCA 핀플러그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서 외측 실드선만 서로 꼬아줍니다. 1kΩ 앰프 입력 저항을 RCA 핀플러그 케이블에 각각 납땜 연결합니다. 핀플러그 케이블에 연결한 저항을 앰프 IC의 7번 리드핀에 납땜 연결합니다.
핀 플러그 케이블에 꼬아둔 쉴드선을 회로 접지 라인에 납땜 연결합니다. 3번 리더 핀과 터미널 스피커 출력 핀을 각각 배선으로 납땜 연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6V 150W 출력의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앰프에 연결한 다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출력 파형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옴 저항 부하에서 1kHz 정량파 입력으로 25W 출력이 측정되었으며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출력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력 측정 중 LM3875 앰프 IC의 표면 온도는 67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음악 감상 출력에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P로 무선실 음악 음원을 플레이하여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부품으로 만든 LM3875 개인 클론 앰프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